나트륨과 당을 내리는 저염식, 입맛과 건강을 한꺼번에 잡는 올바른 식습관을 알아봅니다. 선조들이 즐겼던 전통 불꽃쇼, 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낙화놀이 구경하러 떠나보시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생태 만화가 환경택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5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요. 뭐 봄 축제를 즐기러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나오곤 하셨었는데 그동안에 뭐 거의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이 무더위가 좀 계속되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여름이 바로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래도 그 더위, 건조함을 좀 식힐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위는 가신 대신 오늘 대신 습도가 높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텐데 네. 마침 행정안전부가 어제부터 이번 주 6월 1일까지를 초여름 더위에 식중독 사고를 조심하라는 안전사고 주의보를 냈습니다. 네.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다시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일단 여름철에 많이 먹는 채소 같은 경우도 식초에 한 5분 이상은 담가뒀다가 네. 깨끗한 물에 3회 이상은 세척해서 먹어야 병원성 대장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밖에도 뭐 육류 충분하게 익혀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 달걀도 좀 날걸로 드시는 건 좀 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해산물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뭐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바로 냉장 냉동 보관을 하셔야 네. 장염 비브리오균을 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이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결 위생 그 어느 때보다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도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월요일인데요.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양도 많고 강풍도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mm 내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진천이 15도, 증평은 17도, 단양은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서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종일 서늘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덩달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면 옷감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 퀴퀴한 냄새가 나기 쉬운데요. 이럴 땐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빨래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돌려도 냄새가 사라지는데요. 다만 빨래에 물기가 없거나 너무 오래 가열하면 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비가 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날씨는 분명히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듯 뭐 반팔 꺼내 입고 다니게 되는데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여름에 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름을 앞두고 몸매 네. 관리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이게 사실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그렇다면서요. 합니다. 가장 예.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자, 그 소식을 그 해답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쁜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맛. 한 끼만큼은 맛있게 먹고 싶은 욕심.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욕심만큼 정말 잘 먹고 있나요? 좀 짜게 먹어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싱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 올바른 식습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든든함을 선물하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인데요. 가볍게 즐기기에 부담 없는 휴게소표 먹을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보안이 뭔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것 같죠?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희는 식품의약품 안전차와 함께 덜 짜게, 덜 달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넘치면 모자름만 못한 법이잖아요. 나트륨 당의 과잉 섭취로 인해 생활 속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충북도로공사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휴게소에도 건강한 음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요? 참새가 방학한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달달 짭조름한 간식은 도로 위에서 느끼는 소확행 아니겠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고요. 거의 뭐 저희들은 한 3,000mg 정도 먹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뭐 누가 알고 다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음식 알려주세요. 주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식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손질하는 재료가 좀 낯섭니다. 사과네요. 지금 어떤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저희 음식 사과 카레 덮밥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 카레 덮밥이라고요? 실제로 카레와 채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는 봤나 충주 휴게소의 신메뉴. 저희 음식 사과 카레 덮밥이 출시됐는데요.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하는 맛있는 밥도둑 카레에 채소와 사과를 듬뿍 넣어 만드는 사과 카레. 만드는 과정도 기존 방법과 다르지 않아 쉽네요. 사과 카레 덮밥 완성입니다. 겉보기에 기존 카레와 다르지 않은 자태.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기존 카레와 비교하니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나네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다행히 신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인데요. 더염식 사과 카레 덮밥에 대한 솔직한 평 부탁드릴게요. 맛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저염식이라고 생각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고요. 충주가 사과로 유명한데 사과가 카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입맛에 맞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뭐 휴게소 음식은 뭐 대체적으로 뭐 짜고 맵고 그리고 막 강렬한 음식만 찾는데 제가 와서 이제 저염식 카레 한번 먹어보니까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행사장으로 가볼까요? 뭔가 시식을 하는 코너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냠냠 아냥 저도 좀 주세요. 그런데 뭘 그렇게 먹는 건가요? 여기는 무슨 코너인가요? 아, 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짜고 너무 단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짜고 덜 달게 그런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두부 참깨쿠키 시식 코너를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착한 간식이네요. 네, 두부 쿠키 한번 맛보고 가세요. 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간식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두부가 주 재료라 믿을 만하고 자극적인 맛 없는 두부 참깨 쿠키입니다. 일반 과자는 짜고 많이 질리고 약간 그런데 이 두부 과자는 뭔가 짠맛이 없어가지고 되게 몸에 좋을 것 같고 맛있어요. 고소하고요. 간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됐다고 하시네요.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 간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곳에서는 다들 뭔가를 마시고 있네요. 소금물과 라면 국물을 비교해 마시면서 내 미각을 테스트하는 코너라고 하네요. 라면 국물 먼저 드셔보실게요. 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물이요. 물이 더 짜게 느껴지셨나요? 이게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로 먹으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로 안 좋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미각 체험 외에
올바른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휴게소 한 켠에 전시하고 있는데요. 오가는 이들의 눈길 밝게 사로잡기에 충분하네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당류 섭취량도 조금 더 줄여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여해보니까 참 소금 조금 적게 먹어야 섭취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식생활을 조금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꼭 약속이에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천등산 휴게소입니다. 이곳 역시 최근 저염식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천등산 고구마 정식입니다. 염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염도 측정기로 염도를 측정하셔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염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측정된 수치는 256mg이네요. 하루 평균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5,095mg. 한 끼 식사에 이 정도면 꽤 낮은 염도인데요. 된장찌개 염도가 708mg인 걸 보면 저염식 신메뉴 정말 성공적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규 저염 메뉴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저염식을 먹을 수 있다니 골라먹는 재미에서 건강식 먹는 행복까지 일석이조네요. 시간에 쫓겨 바쁘다는 핑계로 한 끼 대충 때우려고 휴게소를 찾았다면 이젠 건강식을 챙겨보세요. 잠깐 들렀다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 좋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염식단을 이제 많이 요새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메뉴가 아주 맞췄습니다. 저는 평소에 고혈압이 있어서 저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천등산 휴게소에 오니 저염식이 있어서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고구마를 먹어야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지켜야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죠. 나트륨과 당을 내리면 내릴수록 건강은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해지자고요. 네. 네. 앞서서 라면 국물이랑 그 소금 그러니까요. 국물을 같은 염도를 해서 마시는 체험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보니까 네. 저도 제 미각을 믿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얼마나 짠맛에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는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끔씩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아유 그래도 맛있지 뭐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단 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이 17g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먹는 당 섭취량이 69.6g 거의 한 4배 정도를 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성인도 역시 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뭐 단짠단짠 단짠단짠 요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맛있다고 먹는데 그래도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단짠단짠은 왜 몸에 안 좋은 걸까요? 참 아쉬운데요. 그 점이. 네. 어쨌든 나트륨과 당은 좀 줄이고 건강을 올리는 식습관 여러분도 꼭 여름에 실천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소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1번 건강 2번 우주식, 3번 저염식, 4번 지중해식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힌트를 드리면 뭐 이거 누가 이랬어? 저염. 아재 개그 힌트. 네. 뭐 충분한 힌트는 되셨으시라고 욕은 먹더라도 충분한 힌트는 되셨으리라고 네. 생각이 되면서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제는요. 나의 건강식 또는 식습관 어떤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뭐 봄 축제 많은데요. 축제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불꽃놀이 하는 데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참 기분 좋던데 혜선 씨도 불꽃놀이 좋아하시나요? 저 불꽃놀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 뭐 여성분들은 특히 좀 낭만적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멋있는 불꽃놀이가 조선 시대에도 여러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 조선 시대. 네. 그게 보니까요. 불이 떨어지는 모양을 일컬어서 낙화놀이라고 했는데 낙화놀이, 예. 이게 숟가루와 한지, 광목만을 활용해서 즐기던 그 전통 방식의 낙화 놀이였습니다. 이게 해마다 네. 경남 함안에서도 펼쳐진다고 해요. 그런다고 합니다. 자, 수천 개의 낙화봉이 화려한 배치를 내면서 연못으로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 장관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함안으로 지금부터 낙화놀이 함께 떠나보시죠. 멋을 알고 풍류를 사랑하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마음으로 너무 황홀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거. 은은한 불꽃송이 함안의 밤을 물들이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맘때 아름드리 나무가 곳곳에 자리한 이곳. 자그마한 연못을 품은 정자 함안 무진정이다. 아, 멋지잖아요. 김천에서 왔는데요. 낙화놀이라고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함안 수박 유명하죠? 예. 네, 수박도 먹고요. 그럴 거예요. 그 사이 함안 낙화놀이 준비가 한창.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에서 3,200개 정도. 3,000개. 몇 개 된다고요? 40개. 1년에 단 하루, 4월 초파일에만 볼 수 있다는 수천 개의 낙화봉 행렬. 아주 화려하고 아주 막 좋을 것 같은데요. 기분도 좋고. 네, 우리 함안 낙화놀이는 낙화놀이 중에 국내에서 문화재 1호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경상남도 제33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올 금년도에 28번째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낙화봉 만드는 게 전부 손수 제작으로 다 행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낙화봉 제조법. 새까만 참숟가루를 한 숟갈 떠 전통 한지 위에 골고루 편 뒤 광목천을 심지로 올려준다. 보고 뭐 입이고 뭐 전부 새까맣지 뭐. 상당히 딱 들어갔다 놓은 사람 같아요. 두 가닥을 맞잡아 꼬아주면 완성.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드는 게 보기는 이제 10월에 비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숟가루입니까? 예, 여기 이제 숯이라도 일반 숯이 아니고 참나무를 구워가지고 이제 이 가루를 분말로 갈아 넣는 거예요. 가정에는 이제 뽕나무나 또는 느티나무, 이 껍데기나 뭐 또 이런 다양하게 이제 만드는데 전혀 이 참나무 순마가 갖고 만드는 것은 우리 함안 낙화놀이. 순수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2013년 특허로도 등록된 낙화봉 제조 방법. 네, 너무너무 화려한 불꽃이 휘날리고 정말 좋습니다. 불꽃 떨어질 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놀러 와주세요. 그때 포착된 또 다른 낙화봉. 저희가 달아요? 네, 본인이 달아요. 아, 그래요? 정성스레 각자 소망하는 바를 적어보는 사람들. 이걸 이제 관람 오시는 분들 이제 집에 또 가족 화목을 위해서 소원지를 한번 달아보라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낙화봉과 함께 무진장 연못 위에 직접 매달아보는데 만사형통하시옵고 만수무강하소서. 큰아들 대학 잘 붙도록 기도했습니다. 큰 거 한 개만.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한편 누구보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진가들. 이거 불꽃놀이가 좋다카는 거는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낙화놀이 하는데 여기 말고 그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여기가 최고지. 무진정하면은 낙화놀이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 아닙니까? 여기 한 11시 반쯤 도착했어요. 행사가 몇 시인데요?
7시 반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도 잡을 겸 해갖고 빨리 하면 어째 어떻게 이게 관등놀이가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여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한 360도 뺑 둘러 발레팀이 없죠. 엄청나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 해도 지기 전이건만 자리 잡아놓게 하죠. 누가? 정하세요. 여기요. 가장 멋진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빈틈없는 명단 전쟁. 서로 이제 먼 데서 오셨네요. 우리는 부산이면 지천이고 먹고서 왔다카니까 이거 완전히 뭐 어디 천리길을 달려온 거지. 서울, 인천 저기 멀리서 많이 와요. 여기 맹이 나누니까. 저도 이제 사진을 여러 군데 뭐 전국 이렇게 다녀봤지만 요거는 좀 접해보지가 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멋지게 담을 것 같습니다.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전통문화행사인 제28회 기해년 하만 낙하놀이 개전 고유제를 행하겠습니다. 네. 하만 군민은 더우합하고 농사는 풍년되고 이게 이제 낙하놀이를 이래 함으로써 우리가 재를 모시는데 이때까지 옛날에 선조들이 이렇게 재해 오던 걸 재를 모시면서 우리가 정중히 앞으로 그 재를 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재를 모시고 올해 또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재를 모시는 겁니다. 어스름 해질녘이 되자 준비 안 합니다. 저 불붙일 준비해야죠. 3일 1조로 배에 오르고 저녁 7시 드디어 정화가 시작됐다. 횃불과 만나 서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 하나씩 한 개 붙이는 게 전통 방식입니다. 떨어질 낙에 불화. 글자 그대로 떨어지는 불꽃이 감상하는 하만 낙화놀이. 연신 터지는 환호성에 보답하듯 무진장 연못이 붉게 물들었다. 너무 황홀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불꽃놀이는 순간순간 팍 터지고 없어지는데 이거는 계속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약 2시간가량 바람결에 흩날리는 불꽃송이 장관. 깊은 밤 연못 위를 수놓은 별똥별처럼 잔잔하다가도 강렬하게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불꽃의 향연. 생일꽃축제 하면은 거의 다 막 인위적으로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긴 해도 와 하고 했는데 여기는 처음 보는 이런 거고 우리 전통 문화라서 우리 세대들이 잘 모르는 건데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만큼의 그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진정의 어둠을 밝힌 춘야의 낙화. 전통의 멋, 역사의 가치를 간직하며 하만 낙화놀이는 내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네, 네, 팡팡 터지는 야. 불꽃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보는 내내 정말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데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나무와 암벽에 이렇게 낙화봉을 달아놓고 그 떨어지는 불꽃이 장관을 보면서 문치를 즐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어떤 우리의 속도감, 우리의 또 정서와는 사뭇 다른 더 운치 있고 깊은 낭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달빛 가득한 그 연못에
화려한 불꽃이 막 떨어져 내리는 네. 풍경을 보면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네. 하만 낙하놀이 소식 잘 보고 왔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 아침에 퀴즈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소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건강식, 2번 우주식, 3번 저염식, 4번 지중해식 중에서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의 양이 적은 음식.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네. 건강식 또는 식습관 어떤 네. 것들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토마토 아침에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강식도 좋은데 네. 혹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좀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안 좋은 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건강식 혹은 지금 식습관 다 좋으니까요. 사진도 곁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실록의 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자연이 숲이 아름다운 그런 5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뭐 시가 한 수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아름다움을 글로 쓰고 싶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오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화로 그리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생태 만화가 한경태씨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5월 달에는 아마 나보다는 이렇게 좀 가족들 챙기느라고 맞아요. 좀 분주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5월이 또 훌딱 또 지나갔죠. 네, 네. 그래서 이래저래 수고한 나를 위해서 통 크게 즐길 수 있는 맛집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어버이날 선물 너무 과하게 했나? 대보여야지. 아, 어린이날 조카랑 놀아줬더니 아 헷갈려. 안 되겠어. 5월 내내 이렇게 살 순 없지. 오늘 나한테 통으로 쏜다. 이것저것 기념일 챙기려 스트레스 가득한 5월. 이럴 땐 필요한 건 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릴 통큰 맛집. 맛도 스케일도 남다르게 내 기분까지 발빠르게 업시켜줄 맛집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맛집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이 이국적인 분위기는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등갈비 1kg 하나요. 1kg요? 아니 세 분이서 1kg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기본이 1kg라서. 기본이 1kg예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등갈비. 가장 먼저 핏물을 뺀 등갈비를 조리하기 전 꼼꼼하게 손질하고 사장님의 비법 재료로 숙성하는 이름하여 1kg 등갈비! 그런데 이 집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당일 20kg 한정 판매! 아니 여기는 하루에 20kg만 팔아요? 네 그렇게 팔고 있어요. 아니 왜요? 그렇게 팔면 남습니까? 일단은 그날그날 저희가 재료를 준비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딱 20kg만 팔고 있습니다. 아 그 신선도 유지된 음식 제가 한번 먹어보죠. 스페셜한 이곳만의 등갈비는 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함께 담백하게 구워내고요. 달콤매콤한 양념과 화끈한 토치로 마무리! 1kg 등갈비답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면 별빛이 내린다. 통 크게 쌓아 올렸다. 화산처럼 타오르는 1kg 등갈비 시원하게 한 판 뜯어볼까요? 오 맛있겠다. 감독님 진짜 하루 종일 배고파가지고. 본격적인 먹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장전하는데요.
집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먹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아, 까다로우시네. 아, 가르쳐주세요. 보통 손님들은 드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이렇게? 어, 그렇죠. 불편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돌려서 네. 이렇게 뜯고 아, 이렇게 네. 다시 돌려서 어머 뜯으면 맛도 좋고 편하고 사장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맛도 좋고 편하게 뜯어보는데요. 이 속은 고이는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먹는 것 같고 이게 이 집의 양념 등갈비인데요. 매콤 말고 이거는 바베큐 맛을 한번 볼게요. 꿀맛이 살짝 나면서 달콤한 양념 치킨 먹는 맛이에요. 근데 매운맛은 뺀 달콤한 치킨. 꿀맛이 나지?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바베큐 맛에 이어 매콤한 맛까지 도전해봤는데요. 와, 역시 스트레스엔 이만한 게 없죠. 손으로 잡고 뼈채 뜯어먹는 등갈비에 화끈하게 매운 양념이라면? 와, 스트레스 확 풀리나 진짜. 와,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맛이었습니다. 와, 너무 매워. 저 오늘 아주 제대로 뜯었죠? 어. 와, 와, 배불러. 오, 짜릿했어. 언니, 나 성년 된 거 알제? 난 향수가 좋더라. 아우, 스트레스. 안 되겠어. 더 씹어먹을 게 필요해. 더 씹어먹을 게 필요해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오늘 저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통문어입니다. 문어야, 넌 어디서 왔니? 오, 맛있겠다. 동해랑 남해에서 왔죠. 어구, 아, 사장님이세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얘네가 동해랑 남해에서 왔어요? 예. 겉보기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드셔보시면 음식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동해 문어 같은 경우는 식감이 되게 부드럽고 남해 문어는 좀 쫄깃쫄깃한 맛이 좀 강합니다. 부드럽고 약간 쫄깃함의 약간 대전이구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싱싱한 문어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아, 들어가시죠. 오, 오, 맛있겠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문어. 살짝 데친 문어에 칼집을 넣어주고 사장님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비법 양념장까지 발라주면 오, 맛있게 매운 통문어 준비 완료! 빨리 먹고 싶은데? 왔어, 왔어! 왔어! 솔방울을 넣으면 이제 훈제 향이 배어가지고 음식이 더 불향이 더 좋아져요. 어머머머, 어머 너무 맛있겠다. 여기 안에 있는 내장까지 넣어봐. 숯불 향을 가득 먹은 통문어의 비주얼. 먼저 다리 끝부분을 살짝 잘라 기름장에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이거 약간 쑥개인데 쑥개가 살짝 불향이 가미된 쑥개 먹는 느낌인데요? 너무 부드럽네요, 이거. 아까는 동해, 지금은 남해. 남해는 확실히 쫄깃해서 식감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어머. 이렇게 살짝 구운 문어를 자른 다음에 양념에 다시 비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얹어갖고 드시면 돼요. 아~ 맛있게 맵다! 거기에 화끈한 숯불향은 덤이요! 야들야들 부들부들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통문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들야들해. 혹시 매운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와 이렇게 매운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땀이 스며시 올라오면서 스트레스 이렇게 훅 날아가는 기분 좋은 매콤함이에요. 기분 좋게 매콤한 통문어. 머리까지 와. 아주 잘 익었죠. 이게 안에 먹물하고 내장이죠. 예. 이게 또 별미인데. 기름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올라오는데요? 양념 때문인지 하나도 미리지가 않아요. 와. 머리까지 맛을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고 먹고 또 먹어보는데요. 아니 계속 먹으니까 딱 온다 이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날치알 주먹밥. 뜨끈한 숯불 위에서 살짝 익혀준 후에 불향이 가미된 주먹밥을 입으로 쏙!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제가 5월에 받은 스트레스를 싹 날려봤는데 비록 돈은 없지만 카드 값은 다음 달에 생각하시고 너무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화끈하게 쌌다. 스트레스 파파! 폭풍 흡입을 부르는 5월의 스트레스. 나에게 통 크게 선물해주고 싶다면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1kg 등갈비와 매콤 쫄깃한 통문어 어떠세요? 탕진진 탕진진 탕진진. 자연에 관한 일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환경택 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그냥 버티는 거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갈퀴나물 꽃이 폈네요. 빨리 지금 꽃이 펴가지고 아마 열매도 어딘가 지금 있을 거예요. 아, 저기 있다. 다시 한 걸음 딛기가 무섭게 자연의 눈길을 주는 주인공. 화투의 등이 있어요. 화투의 그 우리 검정살이라고 하는 거죠. 흑살이. 네. 그게 바로 얘예요. 뭐 화투 자체는 어떤 도박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도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 이야기가 되죠. 그걸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눈앞의 자연에 마음을 내어주는 주인공. 저는 이름은 황경택이고 생태 만화가이자 숲의 설가입니다. 임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연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다루는 작가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움을 알리는 계절. 이 봄을 놓칠 새라 그는 오늘도 화폭을 펼칩니다. 흔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애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그리기였던 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와 자연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로 위 작은 틈 사이에 꽃이 피듯이 자연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토끼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나가다가 수많은 자연을 보는데 그중에 어떤 애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어쨌든 말을 걸어온 거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어쨌든 걔랑 통한 거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은 이 얘하고 남아 있는 거죠. 딱 우주에 머릿속으로 이제 말이 걸려오죠. 날 그려보니까 어때? 뭐 너는 나 그리고 나서 뭐 알았어? 이런 질문들이 들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를 그려보니까 너에게 톱니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네가 왜 인맥이 이렇게 깊이 파여졌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혹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자연의 부름에 답하는 환경택 씨. 오늘도 글과 그림으로 자연에 화답합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계절 봄입니다. 봄꽃들과 푸른잎들은 서로 어울리며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새들도 자신의 집에 온 듯 편안히 쉬는 곳. 찾아오라 아우성치는 숲의 부름에 응답하며 숲으로 향합니다. 숲이 건강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와 관련된 동물도 많을 거니까 당연히 종류가 많다는 건 판단 기준이 되죠.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나이도.
아주 어린 나무에서 나이 많은 나무까지도 또 분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꽃과 풀도 새로운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아주 환상적인 숲을 볼 거예요. 네. 이렇게요. 숲이 보인다. 그렇죠. 우와, 막 거울 보는 것 같고. 그리고요, 나뭇잎이 그 인맥 같이 다 보여요. 와, 대박이에요. 네, 꼭 여기에서 막 영상이 나오는 기분. 네, 이게 겹치고. 금방 멋지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그냥 걸었으면 이만큼의 멋지다는 느낌이 안 들었겠죠. 산책을 하시다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자꾸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보게 된다거나 저 꽃이 너무 예쁘다 이러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에요. 거기를 지나간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게 눈에 띄질 않거든요. 그 순간은 나한테 눈에 띈 거니까 그건 어쨌든 걔랑 나랑 교감하는 순간이죠. 이번엔 나무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방법은요? 네 이름 뭐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우리 이름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지어주면 돼요. 이파리 약간 마름모 닮았다? 마름모 나무? 마름모 나무? 네. 그러면 얘 생각나겠죠? 네. 내 이름 지어줬으니까. 네. 나무 이름이랑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있고 또 재밌는 놀이를 하니까 감동도 더 배가 되고 너무 즐거웠어요. 숲에 종종 오긴 오는데 그냥 이렇게 길 왔다 갔다만 했지 이런 체험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중한데 이 소중한 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직접 내가 오감을 가지고 느끼게 하는 거죠. 나무를 안아도 보고 또 놀이들 좀 해보고 그냥 이 나무를 뭐다라고 이름을 내가 지으면 그 나무랑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감을 열어놓고 밟거나 앉거나 하는 게 좋아요. 그중에 하나를 추천을 하면 나무에게 이름 지어주기예요. 작은 들풀 하나에도 마음을 쏟으며 자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시간. 그간 그려온 그의 작품을 익산의 한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림 전시를 썩 내켜하지 않던 그가 선뜻 전시에 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계기가 됐던 것은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연구사님께서 제 책을 보시고 이게 이 그림은 과학적 가치가 있다.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볼 때 그 그림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까지 보시면 훨씬 그림을 잘 감상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과 들풀. 그의 그림 덕분에 자세히 보게 됩니다. 냉이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겨울. 냉이는 가을에 이미 나와요. 아, 그래요? 가을에 나왔다가 겨울을 견뎌요. 그리고 봄에 우리가 캐먹잖아요. 늘 자주 보는 식물이지만 걔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이야기 담겼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몰랐던 걸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내용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정원 그런 데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명처럼 나무의 이야기를 만나고 자연과 함께 보낸 세월. 앞으로도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고픈 그입니다. 지금 내가 자연에 나가고 그리고 책을 쓰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감을 계속 느끼고 싶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람인 것 같아요.
인형처럼 몸을 이완시켜 쇄골과 옆구리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엉덩이와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 사이드, 밴드, 머메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옆으로 앉아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몸을 기대시고 우리 아래 있는 다리는 뒤쪽에, 위에 있는 다리는 앞쪽으로 놓아주실 거예요. 왼손 손바닥을 바닥에 위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대로 양 오른손 천장 위로 올려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천장을 더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손 골반 옆으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위로 업 올라오고요. 시선 바닥을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요. 혹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매트를 접어서 손목의 꺾임을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목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작 중단해 주실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펴서 복부의 힘으로 골반을 위로 올려줍니다. 위에 있는 손은 머리 위로 뻗으며 시선을 바닥을 바라보고 골반 더 높이 그대로 내쉬면서 오른손 오른쪽 골반으로 내리며 골반도 바닥으로 마시면서 위로 올려서 시선 바닥 내쉬면서 동작 반복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과 어깨는 계속 정면 유지해 주시고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매트를 접어서 손목의 꺾임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그대로 손 내리고 골반 내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의 1번 노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침에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3번 저염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100님, 4421님, 8869님, 1495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5100님, 저는 군인들처럼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삼시세끼 정량으로 제철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 것이 저의 건강 식습관입니다. 아유, 이게 말이 쉽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네, 4421님. 요즘 몸이 자꾸 부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저도 저염식 도전 중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주셨습니다. 네. 8869님. 소금을 물에 한번 헹구고 살짝 볶아서 음식에 사용하고 계시대요. 아, 이러면 좀 짠기가 좀 그런가 봐요. 살짝 빠지나요? 네, 예. 신기하네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1495님. 저희는 아침마다 콩을 갈아서 한 잔씩 마십니다. 불리고 삶고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건강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드셨습니다. 네. 콩을 아침마다 마시고 그러니까요. 부지런하십니다. 네.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니까 이렇게 건강식 또 생각하시고 특히 여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부 기생충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주 기분 좋은 기생충도 있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분 다들 소식 들으셨죠? 봉준호 감독이 맞아요. 세상에 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개봉이 안 돼서 너무 빨리, 궁금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특히 이제 올해가 한국 영화 100년이라고 하는데 아주 100년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왜 어벤져스 많이 열풍 불었잖아요. 그만큼이나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좀 자랑스럽게 많은 또 열풍이 좀 일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지금 전북 일원에서는요. 또 스포츠 꿈나무들이 열심히 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5일부터 전국 소년체전이 막에 올랐는데요. 우리 지역 충북에서도 요트를 제외한 35개 종목에 1,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네. 기량을 타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들 출전했는데요. 자, 오늘 내일까지 더 펼쳐집니다. 좀 좋은 축제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안내 잠깐 해드릴까요? 네, 마이맨션에서는 시청자 특집 2탄 공원을 품은 상가주택 소개하고요. 네. 건강한 뷰티비티에서는 찌릿찌릿한 다리저림 하지 방사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비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보행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